부착도 뭐 잘 돼요 이 정도면. 그죠?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일부러 뗀다?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막 떼서 막 잘 되니 안 되니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원래 카드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따로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. 안녕하세요, 짐블로그 채널입니다. 여러분, 맥세이프형 카드 지갑 뭐 제품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. 많이 보신 분들도 있고,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정품을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 일단 제 주변에는 못 봤습니다. 금액이 일단 워낙 비싸요. 그게 75,000원인가? 말이 안 되는 금액이에요. 뭐 가죽이 그렇다고 막 수제 장인이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고 말이죠. 어차피 공장에서 막 다 찍어냈을 텐데. 그리고 제품 자체는 아마 뭐 소모품이겠죠. 막 계속 닳고 막 어디 쓸리고 막 그러다 보면 오래 사용하긴 아무래도 힘들 거예요. 그리고 핸드폰을 바꾸는 주기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다양한 카드 지갑을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게 실제로 좋은지 그거를 하려면 제가 좀 써봐야 되잖아요. 그래서 좀 오랫동안 좀 사용을 해보느라고 네, 리뷰를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네, 제가 산 거는 일단 이거거든요. 로고는 없어요.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보니까 로고가 있는 제품이 또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네, 제가 사용한 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많은 분들이 카드 지갑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게 왜냐하면 대부분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게 항상 지갑이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카드 지갑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구입했다가 오히려 후회만 하는 거죠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카드 지갑을 쓰기 전에는 이렇게 덩그러니 그냥 카드만 들고 다녔습니다. 뭐 엄청 불편했겠죠. 그런데 굳이 뭐 또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녔어요. 그러다가 이 카드 지갑을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저는 솔직히 이거 너무 편해요. 그냥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막 카드랑 핸드폰이랑 같이 가지고 다니면 어차피 한 손으로 두 개를 들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카드만 들고 다닐 때는 이게 솔직히 살짝 좀 불편했어요. 그런데 이 카드 지갑이 딱 생기고 나니까 네, 그냥 적당하게 붙어 있어요. 그냥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지고 다니다가 뭐 필요할 때 이렇게 쓰다가 아니면 따로 들고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살짝 붙여놓고 가지고 다니다가 네, 뭐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아요. 만약에 이거를 쳐서 뭐 떨어졌다 뭐 떨어질 수 있겠죠.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저는 원래 카드만 이렇게 들고 다녔습니다. 그럼 카드랑 이거랑 들고 다닌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. 이게 더 불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? 그래서 카드는 딱 이런 용도로 그냥 카드만 들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카드 지갑이 있고 그냥 마침 핸드폰이 있는데 그냥 살짝 이렇게 올려졌을 때 튕겨나가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다. 네, 이렇게 쓰는 거예요. 이게 또 아이폰 미니. 제가 쓰는 건 아이폰 프로인데 제 아내가 아이폰 미니를 쓰고 있거든요. 그냥 미니에 쓰면 와 그냥 딱 맞아요. 딱 맞아. 장난 아니죠? 이쪽은 아이폰 12 미니고 이쪽은 아이폰 12 프로입니다. 딱이죠, 딱. 부착 그냥 딱 솔직히 이 정도면 충분해요. 뭐 뭘 더 바라겠어요. 또 다음 또 많은 리뷰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막 카드 한 장만 들어가서 막 헐렁헐렁 거린다. 이게 가죽으로 만들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헐렁거릴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한 두 장 정도? 보통은 신용카드 하나랑 뭐 신분증 이렇게 딱 들고 다니면 딱이죠.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넣고 다니면 되고,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RFID가 보호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자체로 버스카드를 찍으면 네, 안 찍혀요. 그래서 어떻게 찍냐? 뭐 여기서 불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역시 또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저는 카드만 들고 다녔다. 카드만 들고 다니는 게 이것보다 훨씬 더 불편해요.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걸 찍어야 될 때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. 이거 여기 잡는 부분 이거를 잡고 쭉 밀어줘요. 이렇게 그러면 카드가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한 이 정도만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서 삐빅 하고 찍는 거죠.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시 넣고 핸드폰을 부착하고 끝. 그래서 이게 정품 75,000원 잘 모르겠어요. 어차피 맥세이프 자석으로 부착하는 지갑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뭘 사도 상관없거든요.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뭐 이런 제품들 뭐 선택해서 구입을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. 뭐 부착도 뭐 잘 돼요 이 정도면. 그죠? 근데 뭐 여기서 이렇게 뭐 일부러 뗀다? 굳이 이렇게 힘들게 막 떼서 막 잘 되니 안 되니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. 원래 카드 지갑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따로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따로 원래 따로 들고 다니다가 뭐 이렇게 부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그냥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냥저냥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뭐 다른 리뷰들 보시게 되면 그냥 무조건 안 좋다 막 까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뭐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개인이 본인이
어떤 식으로 카드를 들고 다니는지 그거를 생각하시고 제품을 선택해 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